이번 에피소드는 레이지 밸류에이션인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의 지금 중등 1년차 과정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공부할 때 우리가 중등 1년차에 요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기억을만 되살릴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뭔지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테이크와 드롭이 있어요. 테이크는 리스트 중에서 몇 개를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 내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 하면은 테이크 3, 3이 인트죠. 다음에 리스트, 1에서 5, 여기에 그죠. 그 중에서 세 개를 가지겠다 그러면 1, 2, 3이 딱 넣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넣나요? 만약에 뒤에 있는 게 뭐든 간에 요게 제로다. 그러면은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리턴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테이크 제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테이크 제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리스트가 딱 넣게 될 거고, 테이크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만 들어 있는 것이 리턴 되겠죠. 테이크 2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0인 경우에는 텅 빈 거. 0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2라고 가정합시다. 3이라고 하죠.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3 들어가고 여기에는 여기서 얘는 1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2, 3, 4, 5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먼저 1이 여기 튀어나오죠? 1이 나오고 다음에 테이크에다가 이번에는 n-1이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고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죠? 요거는 2, 3, 4, 5가 되겠죠? 그렇죠? 2, 3, 4, 5. 여기는 2고 2고 2, 3, 4, 5면은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앞에 것만 먼저 뽑혀서 넣고 뽑혀서 넣죠? 그런 다음에 얘는 1이 되고 얘는 3, 4, 5가 되고 그러죠? 여기 1이 되면은 3, 4, 5에서 3이 또 떨어져 나오고 4, 5만 남게 되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제로가 되니까 1-1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텅 빈 엠프티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텅 빈 요거 요것을 한번 적어 볼게요. 요것을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테이크 일단 테이크 3에서 1 2 3 4 5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처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돌면은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1 1이 나오고 다음에 테이크 2에다가 여기는 2 3 4 5가 되죠. 그죠? 그럼 테이크 2와 2, 3, 4, 5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다시 1에 2가 떨어져 나오고 다시 테이크 1에 3, 4, 5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1, 2, 다음에 3이 떨어져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테이크 0에다가 4, 5가 나오죠. 그렇죠? 테이크 0에 4, 5는 뭐 어떻게 되나요? 1, 2, 3 얘는 텅 빈 리스트를 리턴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뭐라고 했었나요? 요 콜론 오퍼레이터는 라이트 어소시어티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얘부터 리트를 합니다.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1, 2,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3. 얘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1에서 2, 3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먼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에 요 녀석과 요것이 합치는 거죠. 합쳐지면은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전에 아마 초고 4년차에서 연습 문제에서 이걸 다뤘던 것 같은데
정확히 그랬었는지 안 그랬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셔도 됩니다. 드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드롭의 경우에는 빼란 말이에요. 그래서 1에서 5까지 있는데 3을 빼라. 3개를 빼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4, 5가 남는 거죠. 보면은 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그대로 방금 제가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죠. 일단 보면은 3, 4, n-1xs 이렇게 됩니다. 요걸 그대로 적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번엔 드롭이 드롭 해서 마찬가지 1, 2, 3, 4, 5 해서 드롭 3 해서 1, 2, 3, 4, 5 되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어떻게 되나요? 드롭 2가 되고 그런 다음에 2, 3, 4, 5가 나오죠. 그렇죠? 다음에 드롭 1이 나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3, 4, 5가 나오고 그렇죠? 다음에 드롭 0가 나오고 다음에 4, 5가 나오죠. 그죠? 드롭 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드롭 제로는 뭘 리턴하게 되어 있나요? 드롭 제로인 경우에는 그냥 리스트가 리턴되어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그대로 4, 5가 리턴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건데, 요게 레이지 이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상당히 재밌는 논리가 있어 전개돼요. 만약에 테이크 3 이렇게 하면은 1, 2, 3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1 다음에 점 똥똥 있고 뒤에 끝나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무한대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무한대로 이어지는 리스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1, 2, 3이 떨어져 나오는데 드롭의 경우에는 여기 뭐예요? 안 돼요. 컴퓨터가 다운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원리가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을 상당히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이해하게 돼요. 한 1년, 2년 지나면은. 그런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감만 잡아두면 충분합니다.